오늘 산업 예배는 RTS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산교 메시지는 RTS 예배로서 사사げられます. 산업사회를 맡은 RTS 학생체장 서대성 목사입니다. RTS 학생처장 서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통역은 학부 3학년 나가오유이 하고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산교 예배는 일본어 통역은 학부 3학년 나가오유이입니다. 그동안 우리 R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RTS의 ために 기도해 주사る 전국의 교회와 성도와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RTS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사님들과 후원 이사님들 그리고 중직자님들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RTS의 ために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사る 리지의 皆さんと 공회 리지의 皆さん, そして 주職者, 공회자의 方々に 감사드립니다. 우리 RTS는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라는 원장님의 메시지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RTS では 기도와 RTS 목소 운동과 산식의 계약을 握り 본부 메시지와 그 계약을 握って 進んでいます. 묵상 운동의 산실이라는 언약을 잡고 본부 말씀과 또 RTS에서 배우는 말씀과 섬기는 교회의 강단 말씀을 편집하고 설계하며 디자인합니다. RTS 목소 운동의 산식의 계약을 握り 본부 메시지와 RTS에 나를 미코토바와 쓰일 교회의 미코토바의 고단을 편집시 설계시 디자인합니다. 모든 학우들이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고 성취된 말씀을 포럼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이 노베츠사에라레타 미코토바오 포럼스를 시에키니 집중しています. 전도자를 양성하라는 원장님의 미션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양성시나사이という 소총의 미션에 기초しています. 수업하는 중에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전교생이 전도 캠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의 수업 후에는 전생도가 현장 전도 캠프에 참가しております. 특별히 4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전도자 집중 훈련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개인이 300명 영접 30시스템 운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9월에 개최되는 전도 집중 훈련을 통해 학생 개인이 300명 영접 운동 30시스템 운동을 준비しています. 금년에도 지금까지 1500명 이상 영접 운동, 새 생명 운동을 체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今年だけでも 1500人 이상이 인을 이카스 전도 운동을 체험しています.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는 학생은 졸업할 수 없는 학교 시스템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これ以上伝道ができない学生は卒業することができない学校システムとして立てられています. 영적 서밋의 7망대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霊的 서밋의 7つの 야그라의 祈りに 集中しています. 새벽 5시 반이면 전교생들이 모여서 호흡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午前5時30分から 전신도가 集まり 呼吸 祈りで 始まります. 6시에 예배를 드리고 6시 반에 전교생들이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6시에 예배가 始まり 6시 반에 전신도의 祈りが 始まります. 낮 12시 40분에 멈추는 정식 기도가 진행됩니다. 또 昼の 12시 40분에 대국 기도가 始まります. 밤 10시에 RTS 서밋 타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夜10時には RTS 서밋 타임이 行われています. 특별히 RTS 서밋 타임에는 신학생들 받을 100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교생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また、サミットタイムの時間には 100の 祈りの 대목을 持って 전신도가 온라인에 참가をしています. 이 시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働きと 미사의 축복과 지구간 초월する 성령의 働きを 味わうことが できるよう 祈りを 願いします.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ために 祈っています. 특별히 우리 학교에 와 있는 20개 나라 50여 명의 다민족 학생들이 전도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훈련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RTS 在学中の 20カ国と 50人 정도의 학생이 주의 시모베となるように 祈りを 願いします. 특별히 지금 현재 전 세계에 21개 나라에 44개 RTS가 세워져서 1500명의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있습니다. 海外には 21カ国 44個の RTS가 建てられ 약 1500人の 학생이 在籍しております. 전 세계 현장에서 RTS 공부를 하고 있는 1500명 학생들이 전도자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훈련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00명의 학생들이 전도자, 목회자,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RTS 주일 행사에 전국 교회와 성도님들과
사명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京都明日行われる RTS 手術に全国の教会と生徒の皆さんが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 우리 알테 사고들이 무너진 세계교회 살리는 참 전도자, 목회사 237 나라 살리는 선교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TS から崩れた世界教会を生かす誠の伝道者牧会者 237を生かす宣教師が立ち上がるようお祈りをお願いします。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학생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학생이 되기를 특별히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신 RTS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자 합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복음 누리는 신학생들이 RTS를 통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時代を動かす福音味わう新学生が RTS を通して立てられるようにお祈りお願いします。 RTS 신학생들이 자기 동기 없고 계산하지 않는 오직 복음 인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RTS 新学生たちが自分の動機なく計算しないただ福音の人材となりますように。 세계 복음할 인물들을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世界を動かする人物を学校に送ってくださるようお祈りお願いします。 오직 복음밖에 모르는 인재들이 우리 학교에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ただ福音しか知らない人材を私たちの学校に送ってください。 이 시간 RTS 산업선교 예배를 위하여 교무처장 되시는 이길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この時間 RTS 산교 선교 예배를 위해 RTS 고무처장 이길근 목사가 お祈りしてくださいます。 RTS 교무처장 이길근 목사입니다. RTS 고무처장 이길근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하나님 아버지, 父なる 神様, 우리를 지금까지 복음의 흐름 속으로, 전도의 흐름 속으로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を今まで福音の流れの中に伝道の流れの中に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私たちを時代の伝道者の隊列の中に召してくださり感謝捧げます。 우리 신학생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을 편집하여 복음 체질화가 되게 하옵소서. 신학생たちにただキリストで御言葉を編集し福音体質化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오직 하나님 나라로 기도를 설계하여 기도 생활화가 되게 하옵소서. ただ神様の国で祈りを設計し祈り生活化できますように。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전도를 지단하여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ただ聖霊充満で伝道をデザインし世界福音化を準備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우리 신학생들에게 금토일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을 금토일 시대의 지도자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영적 지도자, 세상 살릴 지도자, 후대 살릴 지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신학생들을 영적 지도자, 世の中を生かす指導者として次世代生かす指導者として立てられますように。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리스의 대사로 미래 파수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대신이 미래의 미하리인으로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생들이 미코토바 조주의 모델로서 되리옵소서.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70제자가 일어나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신학교를 통해 70대시를 세우는 전도자들이 立ち上がりますように。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70현장이 살아나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RTS로서 70지역을 이끄는 전도제자들이 오게하리ますように。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70종족이 복음화되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학교를 통해 70족을 복음화하는 전도제자들이 오게하리ますように。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70나라를 복음하는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RTS를 통해 70개국을 복음화하는 전도제자들이 오게하리ますように。 그리하여 237 5천 종족을 복음하는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치유와 서밋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そのようにして237カ国と5000種族を生かす1000万弟子が起き上がり癒しとサミットの器が準備されますように。 우리 신학교와 21개국 44개 해외 신학교를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축복과 237의 빛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私たちの神学校を通して 21カ国44個の海外LTSを助ける全ての教会とキリストの弟子たちに御座の祝福と時空間超越の祝福と237の光の祝福をお許しください。 우리 원장님께 오력과 1천만 제자 살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인조선생님이 1000만 弟子生かすメッセージをください。 우리 원장님께 모세에게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조선생님 모세에게 与えられた 120세까지 目が 가스마즈 기력이 衰れなかった 恵みを 100% 与えてくださ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私たちの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によって お祈りします。 RTS 산업선교회는 전국과 전 세계에 동시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RTS 산교선교회는 전국과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초연제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산업선교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세계복음화 조무인회 소사의 류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산교선교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은 그 강의가 4개 있습니다. Today we have 4 lectures. 그 4개를 전부 RTS 기도 제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And we have to look at them as the prayer topics for RTS.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핍박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Wars broke out in Europe and we saw that there was persecution amongst the Christians from the Jews. 그때에 당대 최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And during that time, we see that the greatest individual, Einstein, he comes from Germany and moves to the United States. 이태리에서는 갈릴레오와 비슷한 학자 프레미가 부인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And then we see that this individual, his wife, was also a Jew, but he came all the way to the United States. 그 중에 목사 한 명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And they thought to themselves that to raise up a pastor amongst the posterity is the greatest evangelist. 자기 이름을 따서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And with his name, he started a school and established the Harvard University. 이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를 살리는 길이 뭐냐? 인재를 키우는 거다. And so how can we save and restore this nation? It is to raise up the gifted and talented individuals. 창고에서 모여가지고 어떤 분들이 학교를 시작했어요. And so they gathered together in a storage room and they established the school. 거기에 미국 당대 세계적인 인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한 겁니다. And then we see that it was an addition of an individual that really moved the United States, Edison. 그게 MIT 공대입니다. And that place, so that school that we see was MIT. 줄줄이 미국이 그래서 막 세계를 주도한 거예요. And so we see that the United States, they were able to lead many parts of the world. 그러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이 죽은 거예요. During that time, this couple had one son, and he died. 그때 이 부부가 우리 아들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다. And the couple said to themselves, "Our son dying is not that important." 하나님은 모든 후대를 중요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다. God is telling us to see how important all posterity are. 모든 후대는 우리의 자녀다. Because all of the next generation are our children. 그래서 전 재산을 털어서 여의도 내배되는 땅을 사서 학교를 짓는 겁니다. And so they gave all their inheritance and they bought a piece of land that was four times the space of Yeouido. 그게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ford University, starting with their name. 거기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실리콘밸리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And that's when we see Silicon Valley, that movement that began in that place.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해방 이후 초창기 지도자들, 학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Gratefully, after the liberation of our nation, we see that the scholars and leaders of our country, they are all Christians. 그래서 우리 한국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RTS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And they are able to revive this nation. So just don't think lightly of the school RTS. Please embrace that in your heart and through prayers. 왜 그러냐? Why must we do this? 다른 메시지를 붙잡아 소용없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있잖아요. There's no point of you holding on to another message. You have to hold on to the word that will be absolutely fulfilled. 예, 이 속에 있는 산업인이라 해야 됩니다. We have to raise up the business persons who are inside of this covenant. 오늘은 산업인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 언약을 잡아야 되겠죠. Today, not only are business persons, but all peoples must hold on to this covenant. 그래서 나온 단어가 절대망대입니다. From here, what we see is the absolute partisan. 단순하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절대망대를 세운 겁니다. They didn't just simply give worship; they raised up the absolute partisan.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 교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절대망대 몇 개 만들면 다 살아납니다. And so pastors, don't just focus 하세요. on your churches. Even if you just raise up a couple partisans, everything will be revived. 예, 산업하는 분도 절대망대를 몇 개 만들면요, 이 산업이 살아납니다. Business people, the same as goes for you as well. If you just raise up a couple partisans, then everything, even your businesses, will be revived.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절대망대의 첫째 조건이 뭔고 하니까. Then what is the first condition to raise up these absolute partisans? 우리는 거의 무너질 망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We all possess these partisans that will fall down. 이걸 빨리 재건축해야 됩니다. We have to quickly reconstruct them. 무너질 망대는 위험하잖아요. Why? Because partisans that are about to crumble is very dangerous.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it's the same thing spiritually.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30몇 년 동안 우리 전도를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을 겁니다. So many people and organizations try to block our organization for the past 30 some years, but they cannot block us. 여러분은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Why? Because you have the answer of this reconstruction. 그렇죠? Isn't that so? 그래서 사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And so even your businesses, you have to do it this way. Even your academia, you have to do it this way. 모든 걸 전도도 이렇게 해야 돼요. Even evangelism, everything. 그게 키가 뭔 거니까. And then what is the key to this? 제대로 된 망대는요, 300% 망대입니다. An upright partisan is a partisan of 300%. 그게 뭔가 하니까 첫째는 전문성이요. What does that mean? It is that your expertise. 그 여러분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No, everybody has your expertise. 두 번째 게 중요해요. And then your number two is very important. 100%의 시스템입니다. You have to have a 100% system. 이게 가장 키입니다. This is the key. 여러분은 지금 전도하러 갔으면 주로 어떻게 하는 거니까 누가 같이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 또 가게 이렇게 만들죠. Majority of the time, when you go out to evangelize, you go with someone and you go and out to evangelize, and they see. 물론 that. 그렇게 해야 됩니다. And of course, you have to do that.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전도 운동 안 됩니다. But if you just do it that way, 현장 사람을 신앙 수준 관계없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And so, regardless of their level of faith, you have to raise up their partisans inside the field.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사람을 세워야 돼요. You have to raise up a person to relay the pulpit message. 그가 exactly 안 세워지면 망대 아닙니다. If not, that 그렇죠? is not a partisan, isn't that so? 그리고 병든 자만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을 한 명만 세우면 안 돼요. 또 다른 사람 얘기는 너는 병자만 체크해 관리해라. Also, you can't just raise up one person. You have to raise up another person to go and meet and check with people who are sick or diseased. 너는 무너진 가정들만 찾아서 모으는 작업을 해라. And then raising up another individual to go and gather information about people whose families have broken. 너는 중요한 렘넌트들 아이들을 찾아서 해라. And another individual who goes and finds out these important remnants. 또 한 명은 직장 사람 초청하거나 파고들어서 전도할 사람 책임을 딱 지어서요 스스로 일어나듭니다. And then another individual who has the duty or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up people who are working or in careers.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이 시스템을요 100% 만들어야 돼요. These systems you have to make it 자, 100%. 이렇게 일어난다. 여러분 자칫 하면 여러분이 가서 또 합니다. Now if you do this, 맞습니다. If you're not careful, you're going to go out to do it again, but that's not right. 여러분 또 교역자 보냅니다. 맞습니다. And then you go out and send your church ministers, and 네, that's right. 그게 틀린 겁니다. But that's incorrect.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도면. They have to themselves arise. 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 That's when God will work upon. 이 작업을 기가차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And who was the person who really did this well? It was Paul. 어떤 때는요, 석 주. Sometimes he went. 어떤 때는 3년, 2년, 석 달 이렇게 한 거죠. 3 months, 3 years.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have to remember this. 쉽게 말하면.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 Simply put, you have to allow them to get up on their own. 여러분처럼 하면요, 교역자 하나가 열 군데 간다. 그 사람 한 개도 제대로 못 해요. But if you do it the way that 바쁩니다. you do it, then this one minister 그렇죠. he has to go all these places 10 times. 교회에 물음해야 됩니다. He has to go around the areas of the church. He has to go to 지방 가야 됩니다. And then he has to go do visitations. 기도에 가야 됩니다. Then he has to go to 예배 prayer 가야 됩니다. Go to worship.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Then open your spiritual eyes. 완전히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You are completely preventing him from 사업도 doing anything. 마찬가지예요. It's the same thing with people in your business.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스템부터 만들어요. People who are good with their businesses, they establish the system. 이게 안 되어졌는데 한다. 그건 망하겠다는 거예요. Without the system and you just running your business, you're just gonna fall. 이자는 누가 갚습니까? And then people they have all these debts and 그럼, loans. 말도 안 되는 짓만 골라서 하니까요. And then they go around doing these nonsensical things. 그리고 뭡니까? Then what else? 현장성 100%입니다. Then you also have to have 100% 찾아오도록 만들어. So that people can come to you. 그렇죠? 찾아가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오도록 만들어. I'm not saying you can't go out to see them, but allow them to have them come to you. 내 사업을 선전하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상대가 알고 오도록 만들어. I'm not saying don't go and advertise your business, but make it to the point where they come and to visit you. 식당 선전 필요합니다. Of course, we need to advertise. 그렇죠? 그게 필요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I'm not saying that we don't need that. 음식 먹는 사람이 이제 꼭 와야 되겠구나. 그게 중요합니다. But a person must be 그렇죠? able to eat your food and think to themselves, I need to come back here again. 우리 어디 음식을 딱 먹는데요. 너무 맛이 없으면 마음속을 뭐랍니까? So when you eat something 마음속으로. and it's not good at all, what do you think to yourself? 다음 절대 안 온다. You're going to think, I'm never coming back to this place again. 그렇잖아요. Isn't that so? 그럼 이 사람, 아이고, 잘, 시간 잘 하십니까? 예, 이랍니다. And on the way out, if they say, did you enjoy your meal? 아니요, they're going to say, 아니거든요. yes. Of course, they're not going to say, it was bad. Yeah, 이러지. And if they say, did you enjoy your meal? You're going to say, yes. 그럼 그런 손님만 계속. 나 국금은 넣어둬야 돼. Then a restaurant like that, you're gonna have to eventually close down. Isn't that so? 이상배가 밥 먹다가 야 다음에 치우이 들어와야 되겠네. No. 이래야 그 식당이 되는 거요. Pastor Lee Sang-bae must eat his food and 그쵸? think to myself, oh, I need to bring Pastor Kim Chi-hyun here next time. 아유 경남의 목사들이 뭐 밥 먹다가 야, 아유 김성윤 생각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You know the pastors of the Gyeongnam area must eat their food and think to themselves, oh, I need to invite Pastor Kim next time. 현장성. Feel. 그래서 3단체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And so we see that the three organizations they have impeccable preparations for the sense of the field. 세웠다면 성공해요. So even if they establish something, they succeed. 특히 유대인들 기가 차게 합니다. And they do this so well. 지금 전 세계 미국이나 다운타운에 사람 제일 많이 있는 장소는 유대인이 차지했습니다. And so all the places that we see in downtow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are many people, it's established by Jews. 유대인이 시작하면 성공한 줄 100% 확신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 돈 가진 사람 서로 도와줘. And because they know that whatever the Jews do, they can be successful. These investors, they know and they will invest in them. 어차피 은행 하는 일은 잘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란 말이에요. Why? Because the things of the bank that they 잘 안 갚아주니까 그지 내지. 잘 갚아준다. 그건 뭐 손수 앞장서 가서 주지. And if people are able to repay their loans, of course they're going to go and allow them to take these loans out. 전도도 똑같습니다. It's the same thing when it comes to evangelism. 자, 이 말이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But this is what's not being able. To communicate. 금방 교회 살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If this is applied, 살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Restore the church and revive the church. 이게 우리 초대교회 다락방입니다. This is the top movement of the early church. 그 유대인이 누르면 될 줄 알았지. 착각입니다. And so the Jews thought that if they persecute them, it will stop. But it was their mistake. 뒤집어 씌우면 될 줄 알았지. 큰 착각입니다. They thought that they could just falsely accuse them and they will fall down. But it was their great mistake. 로마가 우스개 봐, 저것들. 착각입니다. Romans took them very lightly, but it was their grave misconception. 왜 그런 줄 아십니까? Do you know why this is so? 절대 주권과 절대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Because they were inside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as well as the absolute answer. 그래서 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을 찾아주는 게 key. And because each and every person that comes to visit them is inside of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it was their key to help them to find that absolute answer. 여러분의 남아 있는 제자들과요, 우리 이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And so to the disciples that you have and all the members of the Emmanuel, you can't look at them lightly. They are inside this absolute sovereignty and absolute 뭡니까? answer. What else? 부활 메시지를 딱 갖고 있더니. They had the resurrection message. 마지막 감람산에 마지막 강단 메시지를 갖고 있더니. And they held on to the last pulpit of the Mount of Olives.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else? 처음과 나중에 영원히 시작된 참된 교회의 다락방 마가다락방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They held on to the 다락방 or the upper room message that was the true church that was the beginning, the everlasting.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요.
세계 선교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And then they also had the world missions message. 이걸 갖고 있다. 응답 받을 수 있겠죠. No, they possessed it, so they had no choice but to receive answers. 핍박 상관없습니다. And so persecution didn't matter. 죽음 상관없습니다. Death didn't matter to them. 사람들 공격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The attacks of people did not matter to them. 하나님의 절대 은약 막을 수 없습니다. It's because the absolute sovereignty of God cannot be blocked.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절대 막내입니다. From here we see the absolute partisan. 오늘 이 서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 Today you have to really remember the introduction because this applies to everybody. Even in your studies this applies.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무너질 망대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면 진짜 시작하면 돼요. Starting now, do not be discouraged. If you have a fallen a partisan, God is saying to reconstruct that. You can start 자, again. 자, 성경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And now I'm going to introduce to you some passages of the Bible.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가 보세요. How can we raise up this absolute partisan?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 Acts chapter 13 verse 1 to 4. 전도부터 나간 게 아니에요. They didn't just go out to evangelize first. 아니 사업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They didn't just simply start this business from the very beginning. 완벽한 답을 얻은 겁니다. They had the perfect answer. 성령께서 있는 장소, 사람, 일 이렇게 나왔어요. They see the location, the people, and the work that the Holy Spirit allowed them to do.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Then what happened to these individuals?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These type of works, Acts chapter 13, verse 5 to 12, took place.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죠? And then wha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총독 스기오 바울. Acts chapter 13, verse 12, we see that 이 사람이 정치적인 입장이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됐고. And so we see that this proconsul he becomes a true disciple. 뭐 우리 어디 보험장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표 얻기 위해서 뭐 도움도 주고 받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진짜 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The assemblymen we help them and whatnot and they come to us for votes and that's not a bad thing. But we have to truly give them the gospel. 이걸 잘 보세요. Look at this carefully. Acts chapter 16 verse 6 to 10. 이미 끝난 겁니다. It's already 마게도냐로. In Macedonia. 아, 그렇구나. Isn't that so? 그래서 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났어요. As soon as they went, they go and meet Lydia. 이게 절대망대입니다. This is the absolute partisan. 아무도 못 고치는 귀신들인 자 고쳐버렸어요. And then they were able to heal those who are demon possessed that nobody 그렇죠? else could heal. 그 뒤 뭔 일이 벌어졌어요? And then what happened?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Then we see an amazing thing took place in the prison cell. 바울이 보면요, 절대망대를 기가차게 세운 거예요. So Paul he goes and raises up these absolute partisans in an impeccable way. 이 선친 걸 잘 보라니까요. And so look at the things that happened. 이걸 딱 준비하니까 이때부터 뭘 벌어집니까? They prepare 19 verse 1 through 7, and then what happened? 두란노에 이거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역사 날짜. In Tyrannus, we see that works took place in Ephesus. 어떻게 됐어요? How did it happen?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He says you must also see Rome. 여러분은 이거 만들 자격이 있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And so you have the conditions and the right to do this. 자꾸 잔머리 돌리다가 이걸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But you go and just use your head that you don't do this. 또 자꾸 무슨 욕심 부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You get greedy that you don't establish the system.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And you don't really think about this. 미국에서 세계 선교한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If you're doing world missions in the United States, you cannot not. 흑인이 와서 야 내 교회다 이런 생각 들어야 돼요. An African American 그렇죠? must come to the church and say, "Oh, this is my church." 흑인이 와서 불만도 얘기해야 돼요. And then they have to go and talk about what they're complaining. That means that 그렇죠? they're able to say, "This is my church." 그래야 다민족 운동이 거예요. Only then can the multi-ethnic mission take place. 10분의 9. 중재 10분의 9가 다민족이라 이래. 그게 미국이에요. And so the United States, 90% of the church believers must be multi-ethnic. 이게 시스템이 전혀 없는데 될 수가 없죠. But without this system, of course things are not going to take 그렇잖아요. place. Isn't that so? 여러분이 아무리 멍청해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No matter how foolish you might be, if you have this system, then works will take place. 나는 가만 보면 어떤 되게 멍청한데 돈 많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No, sometimes I look at this person. He's so foolish and so dumb, and yet he makes so much money. 근데 되게 똑똑한데 돈 하나도 없어. But there's another person who's so smart, but he has no money at all. 차이 하나밖에 없어. There's only one difference. 이게 멍청한데 돈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Now this one dumb person, he doesn't, he's dumb, but he has a system to make money. 아무리 똑똑해도 시스템이 없다 안 돼. But no matter how smart you are, if you don't have this system, then you cannot make money. 렘넌트 공부 왜 하느냐? 시스템 만드는 거예요. Remnants, why do you study? It's to establish the system. 렘넌트 공부하는 게 세 가지 만드는 거라니까요. And remnants, you study to establish these two things. My expertise. 그리고 사람 살리는 시스템. To have the system. 그리고 가야 될 현장. And then to find a field to go into. 세계입니다.
This is the three themes. 이걸로 재건축해야 돼요. And so we have to do this. 목사님들 알면요, 안 가도 살 만들 수 있어요. Pastors, if you just know this, even if you don't go out to the field, then things will take place. 하나님 뜻이 목사님이 현장 가더라, 그건 개척해야 되지. 교회가 좀 커지는데 교인 관리해야지 어떻게 그 다닙니까? You know, it's not God's will for the pastors to go out to the field constantly. Maybe for a pioneer church, but not for you. You have to go and look over the church and do many other things. 이걸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걸 보고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And you go out to the field to in an to 이 사실을 이루러 가는 게 캠프야. And to fulfill this for the next 40 days is what we call camp. 그럼 뭔가 지금 캠프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And in some ways we're misunderstanding what camp is. 우리 모든 삶이 캠프지. No, of course our entire life is camp. 키는 이게 만들어지는 걸 말해요. But our key is to establish this. 반드시 성취될 언약입니다. It is within the absolute covenant that will be fulfilled. RTS에서 이걸 주도해서 만들어야 돼요. And so we have to RTS 면 이런 능력 갖고 있으면 어디 가도 괜찮아요. And if you have this, then you can do anything wherever you go.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Then what kind of content do we see?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망대가 또 We start to see the partisan of God, which nobody 그렇죠. can block. Isn't that so? 그러면 이걸 보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은 야, 우리가 하는 거죠. 산업인이다. And the business people are us. We are the ones who raise up these absolute partisans.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And it doesn't just end here. 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망대가 있다 이게. There is a partisan that God himself will fulfill.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And so this is very easily taking place. 누가 막겠습니까? Who is going to block this? 갈보리산 언약을. It is the covenant of Mount Calvary. John 도대체 누가 막겠나 이 말이오 감람산 언약을. Who can stop this or block the covenant of the Mount of Olives?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Finally,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누가 막겠어요? Who can stop this? 지금 하나님의 망대인데. Because it is the partisans of God. 여러분 관심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r 그게 interest? 문제예요. That's the 그게 issue. 망대예요. That's your partisan. 관심이 어디 있냐? Where is your interest? 그게 망대입니다. That is your partisan. 그러면 응답으로 절대 망대가 서게 설 수밖에 없어요. Then with that answer, the absolute partisan has no choice but to be established. 이게 절대 망대입니다. That is the absolute partisan.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한 게 이루어진 거예요. It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that God made from the very beginning, Acts chapter 2, verse 1 to 4. 여기에 열다섯 나라 시스템이 딱 서게 된 거예요. And then we see that the 15-nation system was established at this time. 자, 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헌금은 나올 수밖에 없죠. And because these individuals start to receive grace, offering, 내가 있는 걸 다 드려도 안 아까워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It came to the point where they were able to give everything and not be at a loss. 드디어 무슨 일이 이루어집니까? And then finally, what kind of works take place? 다민족 선교의 문이 열리시. The doors to multi-ethnic mission starts to open.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These are things that God will fulfill himself. 드디어 안디옥에서 다민족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Finally, we see the multi-ethnic missions begin in the Church of Antioch. 쓰임 받은 바울은 전 세계에다가 망대를 세운 겁니다. But Paul, who was used for this work, he raises up partisans all throughout the world. 될 수밖에 없죠. Of course, this had to happen.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걱정 전혀 할 필요 없고 걱정하는 사실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고요. 자꾸 가면 인본주의서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요.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at all. Don't even use your humanism. It's because of your humanism that you're not able to establish the system. 또 잔머리 돌리다 또 무너뜨려요. And then you go and use your head and then with that you crumble everything down again. 안에 있습니다. 그거 살려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And with that, to say that, 가는 사람은 to the field.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A person who is going in there is not something that you're going to do yourself. 사업도 진짜 하려면 내가 가서 그들을 잘 해주고 설득하고 해서 오는 것도 사업이지만은 그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어 놓는 게 사업이에요. And in business is yes, you have to go in there, take care of the people, and you have to sway these clients to do some kind of business. But that's something else. You have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 business to take place. 알부민 같은 약들을 선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거 왜 합니까 선전을? All these famous medications, do you see them advertising it on TV? 서로 사가려고 싸우는데. People want to do it themselves. 이가탄 이런 선전하지 이거. And so they go and advertise something like 이가탄. 이가탄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And I'm not saying that that's a bad medication. 결론입니다. Conclusion. 교회와 산업 전도 현장에 사람이 오도록 만드세요. So make it so that people can come to your businesses, come to your church in the field.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That is what we call the platform. 왔으면 치유되게 만드세요. And then if they have come, allow them to be healed. 그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That is what we call the watchtower.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And it doesn't just 스스로 enter. 이제 일어나서 강단 매세에 붙잡고 이를 쓰도록 만들어요. Now we have to help them to stand up on their own, holding onto the pulpit message and go on their own. That is the antenna. 자기 전화가 되는데 뭐 때문에 남의 전화 빌리러 오겠어요? You know, if they have their own phone, why are they going to go around to borrow other people's 아, phone? 우리 옛날에 전화 없었는데 우리 집 전화는 아닌데 너무 미안해. 그 집 하나를 전화 썼는데 미안하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옛날에요. A long time ago, we didn't have a phone of our own, so we would go to a neighbor's house who had a phone, and we'd be so sorry to even just go and use our phone one time.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전화 안 하고 남의 집에 전화 쓰러 가는 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안 되지. But a lot of times, you're doing it in a style 용목지. Where you leave your phone at home and you're going around borrowing other people's phone. 좀 돌아이구나. 욕먹다니까요. Of course, you're going to be criticized. 아니 자기 집 전화 안 하고 왜 남의 집에서 전화를 써? Why aren't you using your phone and going around trying to borrow somebody else's phone? 아니 도둑놈 아닌가요? 뭐 때문에 집 전화 안 하고 밖에나 공중전화 하겠어요? 그 도둑놈이거든. Unless you're a thief. Why are you going to not leave, use your phone at your home and go around trying to use the phone at the phone booth? 안테나. The antenna.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이걸 만드는 RTS 놓고 기도하세요. We have to pray for RTS who establishes and make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Now b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King of all kings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And the endless love of our Father God and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모든 산업인들을 위해 upon the heads of all the business 전도자들을 people, hold on to your word and remnant들을 all the evangelists upon the heads of the remnant 지금부터 영원까지 May you be with them both 항상 now, 함께 계실지어다 and always 아멘. and forevermore amen